마롱이 처음이 으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뭐 하시는 먼저 거예요? 먹는 애들인데 밥을 안 줘가지고 어, 몇 개 줬더니 지금 원짜는 거야 어머나 왜 삐졌어 빨리 먹어 어? 어 그렇지 이리 와 아유, 이리 들어와 야. 얘네도 상전이에요. 아, 쟤네도 성격 있네요. 그렇지. 네, 다행히 송아지들의 마음이 잘 풀려 잘 먹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고소하세요. 이상하네. 왜? 냄새가 안 나요. 냄새 왜? 아그 고약하고. 희한 냄새랄까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축사에서는 냄새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풀만 먹이기 때문에 네. 어, 암모니아 냄새가 안 나죠. 왜요? 풀 먹이면 냄새가 안 나요? 속에 있는 저기 소화들이 잘 돼가지고 대변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뭐 하세요? 지금? 응. 소 물통 닦아요. 이게 소가 먹는 물통이라고요? 그러죠. 진짜 깨끗하네요. 아니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막. 네. 맨날 닦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매번 닦으세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네. 진짜 소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밥 다 줬거든요. 끝난 거죠. 저녁 먹을 준비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헤이. 저녁 먹을 준비. 점심을 얼마나 먹길래 벌써 저녁 준비를 해요? 한 끼에 두 시간 반 정도 걸려서 밥을 먹는데. 어, 밥 먹고 남는 틈에 이제 다음 끼니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아. 거의 그냥 축사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소를 사육하는 기술 중에 가장 최고의 기술은 네. 관찰이거든. 아. 소를 관찰하는 건데 오래 있는 축사에 오래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시간이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소들이 탈 나는 소가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KBS